충남교육청은 산불 피해를 본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과 긴급 복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산불로 집이 불에 탄 학생 3명에게는 교육복지안전망 긴급복지지원금 8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며 산불 피해 지역 교육지원청 위센터가 학교를 찾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,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